진짜 얘네들은 벌써부터 다른 게 내가 예측샷을 해도 가능봐. 그러니까 엄폐 자체가 생활화가 돼 있어. 됐어. 됐어. 다 잡은 것 같다. 다 처리했어. 그치?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애들을 보내는 게 좋겠어. 빠르게 이동한다. 가라. 실험체들이여. 아, 저 오른쪽에 하나 저 낑겨 있네, 저거. 도착했다. 이동해. 알겠다. 저기 하나 껴 가지고 어디서 감히. 상황 종료. 됐어요. 사령관님. 컨스트럭트 확보했습니다. 귀환 요청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끼면은 진행이 안 되므로 끝까지 다 처리하시고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부로 귀환하라는데 뭐 좀 보내주십니까? 가자. 왔다 왔어. 갑시다. 도전 과제 완료. 크라켄이 있었나? 크라켄 포탑을 파괴하지 않고 작전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크라켄 포탑이 따로 있었어? 그냥 싱겁게 끝났는데 더 싱겁게 끝낼 수도 있었나 보네. 치푸성님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나 누구 시점이야 지금? 맞네. 아직 치푸는 아니야. 가디언이 가동되면 스나이어를 친다. 팔머 사령관에게 보고하자. 팔머 사령관이 어디 계십니까?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컨스트럭터는 해시 박사에게 있습니다. 잘했어 오시리스. 해시 박사가 컨스트럭터를 해결하면 아비터 측 병력이 스나이온을 공격하고 나는 박사를 데리고 철수한다. 스나이온이 기다린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영상에서 보면요 저보다 키가 한 30cm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엄청 크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작게 나오네요. 나랑 그냥 똑같아요. 그쵸?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영상에 나오는 캐릭터하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하고 길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아예 애초에 게임을 제작할 때 계산이? 그거는 뭐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 여자가 너무 키가 커서 내가 항상 기억을 해서 키를 재보는데 이거는 게임 영상하고 어시리스? 다르게 나왔어. 이쪽으로 와주게. 메리디안에서 녹음한 것을 이 구조물 컨스트럭터에 업로드하고 있어. 내가 신호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해. 알겠습니다 박사님. 일단은 쉬어. 몇 시간은 있어야만. 그렇군요. 취소. 뭐야? 스나이온으로 간다. 가디언 쪽으로 가고 있어. 아미타 지금입니다. 친데레야 뭐야? 쉬라고 했다가 바로 가네. 군인들한테 쉬는 건 사치야. 가는 거야. 상해 뉴스를 해방하자. 가자 아비터님을 따라라. 스파르탄을 만들려고 내가 한 일은 인류를 구하는 거였어. 박사님 이럴 시간 없습니다. 코타나는 내 분신이라 다름없다는 걸 알기나 해. 도메인을 통해 엄청난 힘을 얻었어. 알고 있어요. 스파르탄 로크, 코타나를 막아. 하지만 제발 지우는 무사히 데려와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치프 무사히 구해오겠습니다. 치프가 존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쉬지 말라고 하던가 쉬라 그랬다가 다 가라 그러면 김 빠지잖아. 차라리 일하라고 했다가 쉬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모두 준비됐나? 잠깐 헤나카 부탁 하나 하자. 한마디 해줘. 여기서도 키가 비슷하네요. 함께 먼 길을 왔고. 이상하다. 초반 영상 때는 이 여자가 분명히 키가 훨씬 컸거든. 언제나 그랬듯이 끝내주게 강화해서.
머저리 놈들한테 한방 먹여주자. 투입 지점까지 90초. 아, 내가 팔머랑 얘랑 헷갈렸네. 얘는 타나카야. 어, 팔머랑 얘랑 의상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 아까 그리고 그 여자는 키 큰 여자 맞아.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아직껏 마시다 죽을 때까지 쏜다.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데스노트의 L 성우네. 오시리스 팀 당하게시. 캬, 스파르탄 놈들이다. 전진해라! 아니 또 이렇게 이런 후진 총을 줘요? 아, 아까 그 총은 다 어떻게 되고 대공포 파괴하라네. 저게 쉬운 게 아니야. 대공포 파괴가 지금부터 제가 초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인간적으로 총 장난하냐 씨. 총 권총 준거 짤짤이 24발 이거 어디다 쓰라고 줘 이걸. 차라리 야 무기 없이 줘라. 바로 뺏어 먹게. 자 이거 파괴해야 돼. 이거 너무했잖아요 진짜. 어 됐다. 됐어 파괴했어요. 대공포도 처리하겠습니다. 오 아비터. 제군들 오늘 우리는 스나이온을 점령한다. 그리고 코버넌트를 끝장낸다. 시시우 성우네. 공격하라. 그 저기 바람의 검심의 시시우 성우거든. 자, 현이 최사 가디언까지 거리가 꽤 있다. 이동한다. 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포탄 무력화 몇 개 하러 갑시다. 저기 문으로 들어온다. 뭐야 벌써? 에이씨. 아우 이 무기로 이거 찍어야 되다니 내 신세야. 해시 박사 계획대로 컨스트럭터가 작업을 끝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가디언이 움직이겠지. 가디언이 움직일 때 뛰어서 올라타시면. 아니 진짜 이거밖에 없어? 진짜야? 전부 수장시키나! 상헬리우스 해검이 함대를 보내고 있어. 이쪽에서 대공포를 처리한다. 아 여기 있네요. 아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방송 봐주세요.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공포대를 확인했다. 처리해. 그래야 상헬리우스 해검 함대가 진입할 수 있다. 수류탄이 아까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좀 쏴야 되나 보네. 야 이거 완전 무적이야. 아 아까는 사거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됐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무력화. 상헬리우스 해검 여기는 스파르탄로 현재 위치 대공포 처리 완료. 이동해. 할 일이 많이 남았어. 달려 나가자. 짜줘 씨. 존나 집중해야 돼 이거는. 총알이 너무 없어 지금. 바꿔 바꿔 바로 바꿔. 짜줘. 다 몸통 박치기로 해결해야 돼.
다 몸통 받치기로 해결해야 돼. 얘들아 여기 있어. 내가 여기까지 길 뚫어놨다. 어서 와서 나를 업거라. 그렇지. 버가 고맙구나. 바로 동료를. 와 충성도 보세요. 야 옆에서 죽이지도 않고 바로. 어? 지 목숨보다 내 목숨이라는 거지. 그쵸? 갑시다. 야 진짜 수장시킬 생각인데 다. 와 비터성님 역시 역시 비터성님. 꾀하잖아 노크. 잘 때렸어. 바꿔. 아 저기 팩트. 그렇지. 갑시다. 어 거지된 것 같아. 인간 거지. 무기만 몇 개를 보는 건지. 처리한다. 집중 사격한다. 새 목표물이다. 어 이게 왼떡이야. 와 바로 부서지네. 대공포 파괴. 상일류 세거 이쪽 대공포 처리 완료했다. 야 얘는 어디 이렇게 숨어있었지? 어우 여기구나.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체력이 너무 없어. 자 여기서 이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기를 바꿔야 됩니다. 키싱구라미로. 이게 간지거든. 이걸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바꾸고 갑시다. 스트럭터가 이 난장판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못 뚫고 가면 빨리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야지. 헬시 박사. 전력 공구 장치를 부수라고요? 그냥 쏘는 게 난 더 편한데. 대공포가 있다. 신속히 처리. 이러다 가디언을 놓친다. 얼마나 편한지 보여줄까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니 이거 말고. 여보세요. 시범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편한지. 일어났어. 고맙다. 이렇게 이게 더 편해. 이게 대공포 하나 파괴. 두 개 남았다. 됐어. 자, 꽤 많아요 아직까지. 어우 야 이거 느려가지고 이거 씨.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는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긴 진짜 너무 많아. 최대한 안 놓게끔 플레이 해볼게. 어어 잠깐만. 대공포를 무력화한다. 전력원을 야 뜯어. 안돼 싸움이 안돼. 너무 세. 전선 파괴는 뭐야? 이런 걸 부수는 건가? 아니 뭐지? 수류탄 썼냐? 시스템이 다운됐다. 아 이게 시스템이 다운되는 거구나. 와 개많아. 뭐야 적이었어? 아니 쟤가 적이었단 말이야? 나군인 줄 알았는데 완전 옆으로 오길래? 이제 괜찮아 로크. 전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선 뭘 부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이건가? 아 이걸 부수면 되는구나. 하나 남았다.
아니야 근데 저기 너무 귀찮지 저렇게 하면. 이거 저기까지 언제 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바로 닿는데? 몇 번 쏘면 터지는데?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처리 완료. 잘했다 스파르타. 됐어. 아비타, 대공포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지역을 확보하는 건 우리 병력에 맡겨라. 총알 아까워서? 총알 아끼다가 죽으면은 인생 무상이야. 아비터 병력이 착륙하게 지역을 확보한다. 자, 다시 나가야겠어요. 아비터가 지금 착륙 지점을 적어야 달라고 하니까. 팬텀 접근 중. 와, 얘 뭐야? 몇 번 쳐야 돼? 또 보는 거. 그쪽에서 가디언까지는 아직 대공포가 막고 있다. 가디언까지 우리 한 선으로 데려다 주는 건 무리다. 다른 경로를 찾아라. 다른 경로 찾으라는데? 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예,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지금. 이 위에 표시가 안 떠가지고. 지하로 통하는 경로가 있다. 찾아보도록. 지하로 가자. 아마 저기 보니까 이 계단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어. 엘리베이터 제어판 저기 있네요.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건 여기 자체가 엘리베이터다. 타세요 얼른. 어 뭐야 순간이동하네. 지하도시로 이동 중입니다. 가디언은 슬립 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전에 충격파를 반복해서 발사. 아니요 이런 거는 따로 주말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심함으로는 승리와 명예를 얻을 수 없지 스파르탄 록. 성공을 빌겠다. 지프를 만나면 안부 전해주길 바란다. 알겠어 비터 성님. 꼭 전해주죠. 상일리가 인간한테 안부 전해달라니 처음 듣는 말인데. 조금은 충격이고. 원래 비터 성님이 치프를 많이 좋아하잖아. 치프 스폰서 아니었어? 너네 죽고 싶어 안 올래? 대장님 가시는데 이거 오지를 않냐? 마키말로는 지하도시에서 가디언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는 강헬리오스의 검의 지원 없이 적을 상대해야 한다.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거니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게 훨씬 낫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까요? 스킵할 수 있는 데는 다 죽이지 말고. 야 씨 어디서 그걸 해보겠다. 여보세요. 이거 사기야 이 게임. 이거 진짜 이거 뭐 저걸 보는 사람이 어딨어 저거를. 아니야 이게 보여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와, 야, 이 사이에 죽을 수 있다라는 여기선 잘 모르지.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명장면 하나 나왔다 근데. 이런 거 웃고 봐야지 정신 건강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즐기세요. 저도 웃습니다. 자 올라가야 돼요. 어디서 어딜 감히. 그렇지 여기서 죽긴 싫다고. 저승 갔는데 이미. 어쩌가지 친구. 간다! 적절했다. 꺼져 야 자폭이야 쟤 자폭. 자 잘못 어우